자, 파일에 새로 만들기 하시고요. 그 다음에 CAD 기초 설정 열기 누르셔가지고 화면 띄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4-4를 그립니다. 우선 얘도요, 그릴 수 있는 것부터 다 그리시면 되는데 그릴 수 있는 부분은 19, 직경 19, 그 다음에 R 반경값이죠. 반경값 32.5 두 개는 그릴 수가 있어요. 우선 이걸 두 개를 그려주시고요. 그래서 C 엔터 하셔가지고 임의의 점 클릭하신 다음에 32.5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D 옵션 써가지고 19를 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. 두 번 반복. 그래서 C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32.5 하나, 그 다음에 또 반복 D 엔터 하시고 19. 그리고 여기 주의할 점은 선의 특성, 선의 특성을 잘 맞춰주셔야겠죠. 초록 실선, 그러니까 실선이 맞고, 그 다음에 0.5 세팅 맞춰주시고. 그 다음에 또 뭐를 그릴 수가 있냐면요, 34.5를 또 그릴 수가 있죠. 34.5. 34.5는 여기 4분점, 12시 방향에 있는 4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원을 그리시면 돼요. 그래서 또 마찬가지 C엔터 하시고 C엔터 그 다음에 4분점 클릭하시고요. 그 다음에 34.5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. C엔터 그 다음에 중심점 4분점 찍고 4분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 34.5 이렇게 해서 또 원을 그려줍니다. 자, 표기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. 32.5, 34.5 두 개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바깥쪽에 또 R 형상 있잖아요. 얘는 치수가 안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건 그릴 수가 있죠. 왜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얘는 이제 그리는 방식은 이제 요걸 이용하시면 돼요. 여기 거리값. 요 거리값을 활용해서 또 원을 또 그릴 수가 있어요. 이 거리값은 뭐 아시다시피 요 32.5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. 그러면은 나오는 건데 요 거리값이 65가 나오잖아요. 그죠? 65라는 거리값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경값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반경값이 얼마냐? 말 그대로 65가 되는 거죠. 반경값. 그런 개념으로 해서 또 원을 그려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 똑같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65짜리 반경 요걸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. 위치는 같습니다. 그래서 C 엔터 하시고요. 여기 똑같은 위치 잡아주시고 65 엔터.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바깥쪽으로 라인도 그려진 거죠. 그래서 요 두 개만 그리시면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. 나머지는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이제 각도선을 좀 그리시면 되겠네요. 각도 상대 극좌표를 이용한 각도선만 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치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치수 요 전체 거리가 중요하거든요. 자, 30.5가 나와요. 거리가 그러면은 가운데는 나눠보면 15.25가 되겠네요. 15.25. 30.5 나누기 2 하면 요 가운데 거리는 15.25가 나오는 거예요. 15.25 기억해 두시고요.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요 가운데 있잖아요. 가운데 라인 여기서부터 요 거리값이 필요한 거예요. 현재 요 거리값. 그래서 지금 필요한 값이 여기서부터 요 거리값이 필요한 거거든요. 여기까지 거리값이 필요한 거.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현재 15.25라는 거리값을 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요 반경값 34.5 여기 보시게 되면은 34.5 더하기 12.5 아 15.25 하면 요 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럼 더해보면은 지금 치수 뽑은 것처럼 49.75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요거만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. 요거를 이제 참고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,
꼭 이거를 구할 필요는 없는데 도형 그리기가 좀 편해요. 뭐 다 됐으면은 이제 대각선 그릴게요. 이제 자 엘리트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4분점 클릭하시고 또는 중심점 이제 되겠네요. 중심점 클릭하시고 여기 말하는 거 지금 여기 이 부분 여기 중심점 말하는 겁니다. 거기를 클릭해 주시고 골뱅이 거리가 얼마냐면 49.75 꺽쇠 15도잖아요? 얘는 15도 입력하시면 안 되고 여기다 90을 더해야겠죠? 105도 그럼 여기 대각선 하나 그려줄 거고 그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골뱅이 49.75 꺽쇠 자 밑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 더하시면 되죠.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값으로 더해서 구하시면 돼요. 그럼 마이너스 값 90 그 다음 30 이거 마이너스 120 하시면 됩니다. 또는 360에서 120을 빼 나머지 값 하셔도 되고요. 둘 중에 하나예요. 요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대각선 그려주시면 되겠어요.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중심점 찍고 골뱅이 49.75 꺽쇠 105도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2차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골뱅이 49.75 꺽쇠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각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. 그러면은 여기 있잖아 여기 요 끝점에다가 이제 원을 그리시면 돼. 원은 이제 12.5짜리 원을 그리시면 되겠네. 12.5 여기도 마찬가지 12.5 원 두 개씩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C 엔터 하시고 끝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D 엔터 그 다음에 12.5 하시면 되겠어요. 여기 보시게 되면은 C 엔터 하시고 끝점 찍고 D 엔터 12.5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명령어를 다양하게 쓰시려면 이때는 그 C 엔터 하지 마시고요. 카피 명령어 쓰세요. CO 그래서 CO 하셔가지고 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 끝점 클릭하시면 복사가 되니까 그래서 CO 엔터 하시고 원 클릭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 여기 중심점 찍고 여기 밑에 끝점 찍어주시면은 복사가 되는거죠.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더 그리셔도 되는데 지금 정신이 좀 사나우니까 그리기만 하면 정신이 이렇게 사나워져요. 그래서 좀 필요없는 부분 지워놓고 좀 할게요. 어디 부분을 지워야 되냐면 자 트림 갑니다. 지금 위에는 건드시면 안 돼. 위에는 지금 건드리면 안 되고 요 부분만 좀 자르게요. 잘라버릴게요. 여기 이 부분. 이 부분은 지워주셔야 되거든요. 여기 지워주셔야 되고 여기도 사실 필요 없죠. 지워도 되고 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워도 되겠네요. 지우셔도 되고 여기까지는 우선 지울 수가 있어요. 정렬 좀 하고 가겠습니다. 그 다음 치수도 사실 지금 기입하면 안 돼요. 정신 살아왔기 때문에 요 정도만 우선 또 참고하시고 어차피 지울 필요는 없는 거고 여기만 추가로 원을 더 그려주시면 되겠어요. D 엔터 30.5 엔터에서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건 다 그렸어요. 그려가지고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형상을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도 잘라야겠네요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을 그리시는데 이때는 이제 한 점을 그리시면 돼. 한 점 중심점 플러스 한 점을 이용해서 그래서 C 엔터 하신 다음에 여기 중심점 그 다음에 여기 한 점 찍으세요. 또 이게 원이 그려지죠. 이 원 갖다가 또 추가 작업하시면 돼. 그리고 트림으로 해서 경계선 잡고 경계선을 잡아주세요. 얘는 경계선 잡고 자르시기 편합니다.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한 점을 이용해서 다 됐으면은 트림을 이용하시는데 트림 경계선 잡는 거 잊어먹지 마세요. 경계선을 잡아주시고 경계선은
이 원과 이 원을 잡아주시면 돼요. 경계선 잡는 거는. 그래서 경계선 원 두 개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 엔터 한번 치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바깥쪽 잘라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TR 엔터 빨간색 원 두 개 잡아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이쪽 바깥쪽을 잘라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상 그대로 자를 수가 있죠.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. 요게 이제 경계선을 잡고 자르게 하는 방법. 자르게 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신 거고. 그 다음에 요 선을 이제 옵셋 하시면 돼요. 옵셋. 얼마로 옵셋 하셔야 되냐? 12.5 나누기 2 하시면 되겠죠? 6.25가 되겠네요. 5 엔터 하시고, 6.25 엔터. 5 엔터 하시고, 6.25 엔터 하신 다음에 이 선을 바깥쪽으로 한 번, 안쪽으로 한 번, 이렇게 또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다 끝난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트림으로 자르시면 돼요. TR 엔터 두 번.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최대 확대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 다 잘라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필요 없는 부분 잘라버리시고 여기까지. 그리고 또 여기, 여기도 필요한 선이 중심선 그려주시고 요거 추가 요렇게 해서 1차전 완성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들 있잖아요. 요거, 요거는 다 이제 중심선을 바꿔야 돼요. 참고로 중심선 다 바꿔가지고 외형선과 구분을 시켜줘야 됩니다. 다 됐으면은 자 선의 특성 가셔가지고 지금 보이는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. 다 선택해 주시고 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빨강 그 다음에 센터 빨강 센터 0.25로 바꿔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완성시켜줍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EX 기능과 연장하기죠. 그 다음에 LEN 기능을 이용해서 일정한 선, 일정 간격 늘리기 요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마무리 주시면 되겠어요. 우선 EX 기능을 이용해서 선을 좀 늘려야겠네요. EX 치신 다음에 EX 치신 다음에 여기 요 선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. 지금 이 부분. 이 부분이 현재 경계가 되는 거고요. 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선 두 개 있죠? 얘를 연장해 주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EX EX 엔터 치시고 요 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선을 찍어주시면 연장이 되죠. 1차 연장시켜 주시고 그러면은 뭐 다 됐네요. 다 됐어요. 이제 끝난 거고 나머지는 이제 LEN 기능 가셔야 되는 거예요. LEN 기능 가셔가지고 3mm 정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 됐으면 LEN LEN 하시고 그 다음 D 하시고 3 엔터 하시고 그 다음 선 클릭 LEN D 3. 그래서 여기 끝점을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삐져나오게 해주면 되겠죠. 이렇게 이렇게 삐져나오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다 끝난 거죠.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아 어차피 여기 선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겠다. 여기 좀 선 좀 약간 길게 좀 늘려주세요. 이 부분은 늘려주시기 좋아요. 왜냐면 여기다가 각도를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늘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된 거고 이제 마지막 여기 남았네. 오늘 사실 이것도 배우려고 했는데 이건 뭐 내일 배워야겠네요. 이거는 우리가 지금 명령어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쉽게 하는 방법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CT 명령어 쓰시면 됩니다. C 엔터 T 엔터 CT 명령어 이용하셔가지고 원 클릭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원우죠. 원우 두 개를 클릭하신 다음에 R값 10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고 CT 엔터
원호 접점 클릭 두 개. 그 다음에 10엔터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 트림은 잘라주시고 TR 엔터 하시고요. 여기 잘라주시면 되겠죠. 여기까지 완성을 시켜줍니다. 그러면 다 됐어요. 다 된 거고 이제 LTS 그 다음에 0.3 엔터 한번 하시고요. LTS 0.3 엔터 이렇게 해서 이제 점 간격, 점의 간격을 조절을 합니다. 여기까지 끝나셨으면은요, 이제 선의 특성을 또 바꿔주셔야 돼요. 치수로 바꿔주시고, 치수는 파랑, 그 다음에 실선, 그 다음에 0.25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요. 파랑, 그 다음에 실선, 0.25. 그 다음에 우선 얘도 반경값을 우선 넣어야 돼. 반경값. 반경값은 DRA입니다. DRA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경치수를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첫 번째 반경은 여기 32.5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34.5 뽑아주시고 얘는 이렇게 뽑아주셔야 돼.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. 요거는 보조선이 있어야 돼. 여기 연결되겠고 위치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R10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없네요.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직경 DDI는 직경이 어디냐면 19가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다른 건 없네요. 그 다음에 각도는 DAN 첫 번째 각도는 30도 여기 밑에 30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 위에 15도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세요. 얘는 이제 요 선 대각선이나 여기 수직선 찍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15도 뽑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형치수는 DLI 여기 4분점이 4분점의 거리값 뽑아주시면 되겠고 12.5 그 다음에 이렇게 뽑으신 다음에요 이 선을 클릭하시고 점을 이동시키면 바깥으로 뺄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여기서 치수 기입을 하시고 치수선을 클릭한 다음에 점 있잖아요. 점을 찍고 이렇게 이동시키면 바깥으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위치는 조절이 가능합니다.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.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이제 마무리 지셔요. 여기 원 그리시고 파이 10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MT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숫자를 기입하는데 글자 크기는 5mm, 색상은 노란색. 숫자 1번을 넣어주세요. 숫자 1번 넣어주시고 얘를 옮겨서 붙이시면 됩니다. 이렇게 move로 옮기셔야겠죠.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다 됐으면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장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. 그래서 세 번째 도면이 되겠네. 그래서 부품 번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어요. 여기까지 해서 완료합니다.